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동자 영생을 그의 제자들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를 피 흘리기까지 사모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영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죽지 않고 그냥 줄기차게 사는 것이 영생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죠. 영원히 사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림하실 때 호령 같은 소리로 죽은 자들은 다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천국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한 자들은 지옥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악하게 산 사람들도 다시 부활해요. 다시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부신한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탐욕과 죄로 살아간 사람들은 지옥으로 내려간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 자들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부금을 잘 내고 기아들을 돕고 아프리카 구호단체에 이렇게 돈을 주고 뭐 기금을 내고 자선사업을 하고 양로원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것이 선한 일일까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착한 일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착한 일. 그런데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알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선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은 곧 의로운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는 여호와였어. 그리고 아,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를 믿고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와 탐욕과 우상신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 친구를 알고 남녀간에 안다는 것은 서로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감정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또 잘 될 때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알아가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공유하는 삶이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선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을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영생을 막연하게 판타지 영화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기 전에는 영생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천국에 가보면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모든 삶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알아가는 것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고 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죄와 탐욕을 어떻게 물리치셨고 어떻게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는지 배우며 실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체험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다. 바로 선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숙이 느끼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인생의 발걸음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속의 욕심과 야망을 쫓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름을 등록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대단한 교회 중진이니까 이러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같은 방향,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천국을 향해 가야지만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리송하고 몽롱하고 아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따라가는 매우 구체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